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네,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뜻깊은 시간인데요. KCTV도 오영훈 도지사를 모시고 이 추석 특별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공항 그리고 행정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은 물론 경제와 복지, 관광 등 민생 전반에 걸쳐 지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저희가 이 방송이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됐습니다. 12일 날 녹화를 됐는데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사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지사 개인으로는 이제 그 사법적 굴레를 벗었고요. 또 도정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우리 도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먼저 이와 관련해서 지사의 입장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네. 도민들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선 많은 걱정을 해주셨을 저희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유지해 주신 재판부의 판결에도 존중한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다만 일부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돼서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일부 유죄가 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더 신중하게 운영하는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지 도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 탐나시대 때부터 외부로부터의 어떤 고난과 또 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DNA로 극복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 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에는 진짜 번영이 날로 커지는 또 행복한 제주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우리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우리 지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사께서 이 추석 대담으로 이 저희 시간을 마련한 만큼 현안을 먼저 좀 네. 한두 가지 네. 물어보고요. 또 네.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민생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공항 기본계획이 고시가 네.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네. 2단계로 나눠져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사께서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우선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 네.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쉬웠죠. 정책 결정의 과정이 기재부와 네. 국토교통부 간의 총사업비와 관련된 협의가 지루하게 있었고 그렇죠.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물론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이 당사자격인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다만 고시가 됐다는 것은 정부 정책 사업을 결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적인 효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주도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갈등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익은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어떻게 정책결정을 모아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사께서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강조한 것이 제주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였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갈등의 최소화, 네. 도민 이익의 극대화라고 어쩌면 네. 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국토교통부가 이제 먼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렇겠죠. 그 용역 시행이 끝나게 되면 네. 제주도로부터 제주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네.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또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환경과 관련된 훼손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류 충돌의 가능성이나 뭐 숨골의 존재 가능성
뭐 동굴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네.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 조정 협의회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더 속도를 내서 제공항을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네. 의견이 반영되는 결정의 과정을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게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공항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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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사는 문제를 네.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제주 경제 상황을 보면 네. 저희 취재 기자들의 얘기는 코로나19 네. 때보다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라는 네, 얘기도 네, 있고 네, 네. 예, 제주도가 최근에 낸 통계를 보니까 1차 산업의 총 수입은 좀 늘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관광객도 좀 늘고 있고요. 예, 좀 네, 늘고 네, 있고 네, 그럼 네.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네, 네.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사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6%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고 네. 전국에서 두 번째는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감적으로 보면 작년 2023년 올해까지는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있었던 기간에는 국내 관광객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했고 네. 제주에 관광을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죠. 네, 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런데 네. 이게 2022년도부터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네. 이게 10% 많을 때 14%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과정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6월 달까지 안 좋았던 상황들이 7월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7, 8, 9 연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2%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3%를 넘어서 4%, 4.3%까지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내국인 감소세가 아주 작아졌고 네. 외국인 관광객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GRDP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죠. 여건이 형성되고 있고 네. 부동산 경기, 관광업이 부흥이 돼야 부동산 경기도 연동되는 제주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좋아야 건설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상황으로 보면 관광산업이 일정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네. 경기가 일정 정도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줬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 주택값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도 예.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건설 수주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4% 정도 낮아졌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시기에 빨리 회복될 것이냐 하는데 예. 경기 회복의 예. 포인트가 저는 그쪽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조금 더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내수 경기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서의 소비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의회도 그렇고 저희 도정도 그렇고 민생경제 활력단, 활력추진단을 구성하고 캠페인도 이제 계속 강화하고 탐난인전 할인혜택 적립금액도 대폭 14%까지 늘리면서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수 소비를 좀 더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추석을 대비해서 조금 강화 정책을 폈는데 네. 벌써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급속도로 그 탐난운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네. 도민들의 반응이나 또 그 매장에서의 반응, 네.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줄 필요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아까 지사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 네네.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수활성화거든요. 네네. 소비 촉진. 네네. 즉 이분들이 뭐 음식점이나 재래시장 네. 이런 데 와서 좀 사 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는 걸 원하는데 아까 탐나는 전에 할인 혜택을 네. 좀 더 확대한다를 네. 포함을 해서 네. 좀 이런 캠페인을 어떤 것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자영업 분들이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코로나 19 시기에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상환 일이 도래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0.5% 이자 상환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펼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시 상환 정책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5년 분할 상환도 저희들이 새롭게 이번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릿지 보증이라고 해서 폐업을 이게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상환 유예를 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브릿지 보증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생경제 활력 대책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필요한 금융 지원 정책을 대폭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탐나는 전 포인트 적립으로 기회를 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14%까지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목상권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과 여기 가서 쓰시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억 이하의 그 가맹점도 이제 10억 이하까지 확대해서 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네. 말씀에 좀 자세한 설명을 네. 해달라고 부탁드린 네. 거는 예, 도민들 중에 물론 상당 부분 관심을 많이 갖는 분도 계시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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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부 도민들은 네. 지사께서 뭐 네. UAM이라든지 네. 또 이런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그럴 수 없죠. 소상공인들이 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거에 네. 관심이 좀 덜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들이 실제 있어서 실제 예산 투입을 보면 신사업에는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모든 게 도정이 다 UAM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2M 쪽만 관심을 뭐 갖는다. 그린수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우주산업이라든가 여기는 민간 부분이 스스로 창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 부분이 연결된 것도 실증사업이라 그래서 국비와 민간 기업이 함께 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프라와 관련된 약간의 돈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격적인 예산 투입의 시기도 아니고 투입할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죠.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핵심이 민생경제 활력 대책으로 투입이 된 거거든요. 네. 하반기도 그렇게 운영 기조를 갈 것이고 네. 내년 예산 편성의 방향도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가장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추가해서 우리의 핵심 산업인 1차 산업, 네. 그 다음에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1차 산업의 경쟁력,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한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거다.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 기존 생명 산업을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소상공이나 우리 예.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재 네. 진행형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기반을 다지는 그렇죠. 이 과정을 엮어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 지사의 설명. 지금 당장은 도민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민들이 지금 내주는 세금을 어디에 제일 먼저 긴급하게 투입할 거냐 하는 것은 도민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가장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거. 물론 미래도 대비해야 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선은 현재 위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도민들에게 투입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 네, 가장 네. 중요하고 또 자구책이 될 수도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오영훈 네. 지사께서 그 도정에서 역점을 주고 계신 게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에너지를 대전환하겠다라는 네, 게 네, 하나가 네, 있고 네.
하나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 네. 특히 이 디지털 대전환 부분은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예. 그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네. 거를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디지털 대전환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과연 그런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냐.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네. 재래시장에서 결제 시스템을 네. 제로페이로 바꿨더니 네. 현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자 현금밖에 받을 수 없었던 재래시장인데 네. 이것을 제로페이로 네.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켰더니 네. 카드 결제 금액이 무려 15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종전보다. 한 달 전보다. 예. 도입한 지 한 달 전보다. 예. 이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요 사용처가 누구냐면 사용자가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군요. 중심입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이 벌써 우리가 100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재래시장이나 여기 특히 신제주 상권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상권을 중심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은 소비 여력이 지금 힘든 거고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은 소비 여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 여력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래시장이 먼저 도입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만약에 동문재래시장에서 지하상가를 확대하고 네. 그 다음에 칠성로 상점거를 확대하고 동문터리 인근을 확대하고 이 작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서서히 연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서귀포도 마찬가지죠. 그럼 서귀포도 원래 시장을 비롯해서 제로페이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을 했더니 매출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인근 지역에 아랑주울거리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어떻게 확대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노하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 주 고객층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전에는 네. 5, 60대가 중심이었던 이 제주 관광시장을 지금은 20, 30대 MZ세대,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네. 이분들의 취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트렌드도 그렇죠. 분석해야 되고 그래야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CJ 프리시웨이하고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 아닙니까? 푸드테크 기업인데 이 기업과 연계해서 보성시장, 그 다음에 좀 우리 동문시 저 수산시장 그다음에 저 네. 서부도 이런 데 한번 좀 대표적으로 네. 한번 디지털 전환의 가게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업무 협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귀포 아랑주운 거리도 포함이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협업의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복지 분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께서와 우리 대담을 할 때 제주가치 네. 통합 돌봄에 대해서 아주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고 강력한 의지를 예,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예. 심지어는 아주 열심히 홍보도 하시겠다고 예. 했는데 예.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아니 그때 보니까 아마 KCTV에서 네. 그 캠페인도 네, 방송으로 네. 내보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주같이 통합돌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네.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돼야 만 1년이 되는데 네. 8월 말까지 예. 즉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벌써 서비스 이용자가 2,340명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이분들이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어디에다가 내 병원에서 입원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데 아이들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해주죠. 예. 식사 지원 서비스를 해주죠. 그렇죠. 틈새 돌봄 서비스를 해주죠. 근데 이 중위소득 85% 이하에는 다 무료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중위소득 85%면 대략 한 4인 가족 기준 450만 원 정도 소득이면 예. 전부 다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00%까지 그럼 4인 가족 6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데까지는 무료로 해주겠다. 대상자 상당히 늘어나요. 그럼 더 늘어날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목표가 예. 최소한 만 명 정도는 제주같이 통합 돌봄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진짜 돌봄을 못 받아서 이 위험을 느끼는 예. 불안을 느끼는 이런 거는 제주도에서는 없애겠다는 게 저희 목표인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중위소득 1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정한 비용을 좀 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도록 저희들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1년을 맞기 때문에 제주같이 통합돌봄센터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세미나도 좀 열고 진단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확대하는 정책을 좀 다각적으로 좀 펼칠 생각이란 점 말씀드립니다.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네. 소위 그리고 확대를 하되 아까 말씀 것처럼 필요하는 분에 대해서는 네. 뭐 그 조금의 저 자기의 부담을 하더라도 그 이런 지원을 더 확대해야겠다. 네. 예. 어느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 내년에는 중위소득 100%까지는 전부 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그다음에 100% 이상 분들께서는 일부 비용 부담을 해서 네.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세 가지 돌봄만 했는데 예. 내년부터는 돌봄 서비스가 좀 더 다양화될 겁니다. 네, 지금이 이동 예. 서비스, 그다음에 주거 지원 서비스 관련된 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내년부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제주같이 네. 통합 돌봄이 우리 네. 도민들이 보기에 아시는 분은 물론 잘 네, 아시겠지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으니 제주같이 통합돌봄이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제주같이 간단하게 통합돌봄은 제주에서 살아가시는 어떤 누구라도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돌봄이 필요로 하다고 요구하게 되면 네.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 지원 서비스, 그렇죠. 그다음에 식사 지원 식사. 서비스, 그다음에 틈새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께서 병원에 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빠는 돈 벌러 생업을 위해서 육지로 가 있고 예. 여기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남아 있을 때 식사 지원 서비스와 가사 지원 서비스를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도시락을 직접 싸서 배달을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가사 지원 서비스는 가서 직접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혼자 계시는 또 어르신들께는 말벗도 되어드리고 예. 그러면서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제주도 어르신들은 너무나 강인한 이제 생활력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받기도 싫다.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제주도의 재정 여건도 오히려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돌봄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기관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는 더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네. 전부 다 돌봄 전담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로 전화를 주시면 다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사의 말씀을 뭐 요약을 해드리면 어떠한 이유건 또 어떠한 네. 경우에라도 한 분의 그 소외되는 이웃이 없게 하도록 네.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에 그 대상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지사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자,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아이 키우기 좋은 뭐 제주, 전북, 네. 부산 다 만들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네. 성공한 데가 아직 없어요. 없죠. 아직. 예. 예산만 뭐 네. 많이 쓰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정책을 근본적으로 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뭐 우리 대통령부터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아이 키우기 제주 키우기 좋은 제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동 수당이 이제 만 8세까지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8세부터 12세까지 우리는
아이 건강 체험 활동비라고 그래서 네, 네. 아동 수상 성격의 체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월 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네. 중위소득,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네. 전체를 대상으로 네.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건 실제 제주형이에요. 예, 예. 예, 제주에만 예, 지급되는.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네.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다시 지금 들어갔고요. 예. 네. 그리고 복지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요? 예. 이번에 하겠답니까? 예, 그럼 내년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아, 거죠. 내년부터. 예. 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게 되면 어쨌든 아이 건강 체험 활동비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아동수당이 끊기기 때문에 네. 돈이 들어가기 시점부터 끊기는 거예요. 다른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만 12세까지 다 주거든요, 아동수당을. 예. 그리고 원래 이건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아직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도민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아이를 낳기 좋은 여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려면 네. 결혼하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것은 저는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거복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해 낼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월 2만 5천 원 임대료 네. 그래서 연간 30만 원 임대료 정책을 전국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네. 해서 우리 명절 연휴 전에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인구정책과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물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공공임대주택 더 많이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인구정책과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결혼하기 좋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좋은 건 저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렇죠. 게 핵심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다행히 이제 제주도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돼 있고 예. 또 제주도가 추진하는 우주산업이나 또 그린수소 에너지 대전환 모델들이 전국적으로 기업의 관심들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이전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민간 우주기업 관련해서는 아마 20개 이상 기업이 투자 이전 희망을 이제 의사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또 내후년 초부터는 이제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기업들을 제주에 더 많이 오게 하고 또 네. 제주에 있는 기업들을 더 고용을 많이 창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인구정책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네. 그만큼 그 지역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온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려면 네. 두 개의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 네. 우리 도민들의 환영하는 네. 분위기고 하나는 관이거든요. 네. 행정이 일관된 행정지원 서비스가 일관되게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서 실망을 하거나 또는 기업으로부터의 뭐 기업이 우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기업은 어쨌든 투자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그걸 많이 느끼실 건데, 그거는. 그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네. 부분이요.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그 활성화되면서 파랑새였죠. 파랑새. 세입 여건이 좋았거든요. 아주 좋았죠. 그다음에 네. 관광객도 계속 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세입 여건도 좋고 그리고 특히 또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험 신호를 처음 느낀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이 없구나.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도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 세입은 갑자기 줄어들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투자가 있어야 되고 투자가 있게 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세입 여건이 좋아지는 이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었고 네. 그래서 제주도를 기업하기 좋은 제주도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직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네.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민들께서도 약간 반기업 정서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산업 구조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이 대전환의 모델에 맞는 기업들이 새롭게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입 여건도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해서 공동의 협력 모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할까 그리고 네. 세입을 통해서 제주도에 기여하게 할까 네. 저는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별도의 어떤 것을 바라거나 이러지는 네.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방 재정이 탄탄해야 네. 제주도가 펼치는 정책도 내실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관광 분야 얘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관광객이 감소세가 이제 완만해졌고 또 제주를 찾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도와주고 네. 있다고 예, 자료도 여러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만 보더라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뭐 이건 저의 표현은 악의적인 네. 왜곡도 있었고요. 네, 네, 예, 네. 또 아주 불편한 시각도 있었고 또 그걸 바라보는 지사의 입장도 그렇게 뭐 썩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관광 시장을 지사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선이 되고 있다. 예. 네. 그 코로나19 기간에 관광 산업이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손님들이 계속 밀려드는 상황이 있었고 네. 그 밀려드는 손님들을 받다 보면 밀려드는 손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익을 취득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도 발생을 했고 그러던 차에 엔저가 심화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외국으로 관광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일본, 인식이 동남아. 이제 당연히 생기는 거죠. 네. 우리 도민들께서도 뭐 저 국내 관광만 했겠습니까? 또 네. 일본어도 관광 가고 싶고 동남아라도 가고 싶은 욕구야 당연한 겁니다. 네. 그것을 날무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되돌아보면 코로나 일기 시기에 그 준비를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되는데도 대응하기가 버거웠던 거죠. 그런데 네. 다행히 민, 관, 군 모든 저희 도민들이 협력을 이뤄서 이 제주 관광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이 이루어지게 됐고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또 도청 관광당국이 중심이 돼서 제값받기 공정한 가격받기 운동이 네. 펼쳐졌고 예. 이게 또 마을 단위에서 해수욕장에서 받아들여지고 같이 동참해주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싹 바뀌게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이 저는 상당히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효과를 네. 지금 보고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네. 또 관광 불편 신고 센터를 만든 것도 적절한 시점에 대응이 잘 됐다. 이런 전반적인 도의 대응이 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금은 8월 달에 3% 증가해서 9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4%, 4.2%, 4.3% 증가까지 예,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라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보다는 대략 5%에서 7% 가까이 관광객 증가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 그런데 이걸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 불편신고센터라고 우리가 개소를 했는데 미담 사례가 불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이제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또 어떤 분은 선글라스를 두고 내렸는데 기사분들이 그걸 가서 다 찾아주는 이런 미담 사례가 이제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표창도 드리고 감사패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잘 맞이해야 되겠다, 좋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관광협회 차원에서 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사께서 뭐 이제 사법적인 굴레도 다 벗게 됐고요. 이제 근데 임기가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고 또 도민들의 손에 잡히는 뭔가의 실적도 이제 도민들한테 안겨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이제 더 커졌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오영훈 도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 것인지 추석 특집이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선 경제 지표의 변화를 빨리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저한테 주어져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경제 지표의 변화라는 것은 우선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이제 7%에서 9%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좋은 징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GRDP, 지역내 총 생산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수주가 어떻게 하면 더 확대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신속 집행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적시에 펼쳐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기업 육성 지원 정책이 IPO 클래스 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기업이 성장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속도가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총 매출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전에 왔던 제주 반도체라든가 또 네오포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매출 신장세도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올해는 그게 경제 지표에 반영이 안 되는데 내년 경제 지표에는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률도 개선되는 효과가 보이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런 경제 지표들이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 재정 정책을 뒷받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매듭을 짓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18년 됐고 10년 이상 기초자치단체 도입해야 한다라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하지 않았어요. 공약은 다 했지만. 역대 도지사 중에요. 김태환 지사만 빼고 모든 지사의 공약이 그렇죠. 그거였어요. 근데 어느 이제 마무리할 누구도 때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매듭을 저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 여론이 옳소, 기초자치단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도 좋으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도민이 선택하시면 또 그것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듭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행정안전부가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도민 여러분도 그렇게 여론을 모아주시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계층에서 시장 직선제가 주의 행정의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처음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안과 지금 우리 도민들이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안에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일부 차이 이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구역을 나누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지사께서도 제가 원하는 방향도 네, 아닙니다. 지사께서도 양보를 했고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내용을 갖고 지금 행안부가 절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정부는 이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민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 결정권을 갖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 안 준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런 논의가 좀 매듭 지어지는 계기가 맞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정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느냐. 어떤 행정시장 생각이? 직선제는 이미 정부가 불수용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그러면 저 선거에 출마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 투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 비용도 보존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그다음에 각종 선거 관련 법률에 이게 다 예외 조항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돼요. 네. 모든 법률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걸 제가 제주도만을 위해서 제주도만 있는 유일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전체 국민이 동의해 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부께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고 이미 다 법적으로 다 보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법률을 뜯어 고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특별법만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제주도에서 대해서만 3개 행정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다른 법률을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다가. 보통 교부세 법정률 3% 그대로 유지해주면 우리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시도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해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교부세율 유지에 네. 대해서 지사께서 지난번 네.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네. 약간의 생각이 다른 말씀을 잠깐 하셔서 네. 그거는 앞으로 절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가 만약에 네. 보통 교부세 법정률 3%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라고 걷어들이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행안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익이거든요. 행안부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보통 교부세 법정률 문제를 회수하는 걸 검토하겠다 얘기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제가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그 원래대로 갈게요. 네. 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다른 시도가 받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보통 교부세 지금 몇 퍼센트를 받고 있는지 환산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네. 저희 손해볼 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네. 하나죠. 그 버스 노선을 최근에 개편했어요. 예, 예.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제주도의 도민 세금이 거의 1,000억 넘게 지금 버스 업체에 가고 네, 있다. 이게 네, 도의에서의 네. 지적도 많고 네. 또 예, 소위 말하는 운수 업체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 네, 해서 네. 뭐 감사에도 지적되고 하니까 감차도 하고 근데 노선을 개편하다 보니 네. 애들 뭐 등하교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네, 네, 또 이런 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네.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 추석을 맞아서 우리 고향을 찾은 도민이나 또 우리 네. 밖에서 이제 오신 분들 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여기서는 앞으로 보완이나 개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우선 지난 8월 1일부터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했고 또 네. 감찰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절약의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일부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단위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불편 신고 접수된 내용을 반영해서 개편하는 작업을 쭉 한 달 내내 진행을 해왔습니다. 주간 단위로? 예, 주간 단위로. 예. 그래서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버스 노선 개편 전 시기에 불편사항 신고 건수보다 네. 지금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 줄었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전혀 100%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네. 출퇴근 시간대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소를 시키라고 해서 맞습니다. 옵소버스를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해서 네. 이 문제는 이제 8월 중순부터 계약이 됐고 거의 다 저는 보완이 완료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버스 노선을 현행대로 계속 할 것인지 예. 이 문제는 뭐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불평불만이 예. 제로화가 된다면 예.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더 커질 수 있다면 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서민 경제라든지 또 관광 또 문화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추석 인사를 겸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제가 최근에 안덕면 서광설이 그 보건진료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원격 협진을 하는 것을 시연을 해드렸는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제 서부 보건소 관할의 모든 보건진료소에서는 원격 협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보건진료소에서 원격 협진을 가능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일상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건강 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격 협진에 기반해서 저는 우선 읍면 지역에 건강 주치 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아갈 때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CTV가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오영훈 지사와의 특별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본방송 외에도 VOD와 각종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